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짠,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던 몰랑 랜덤 피규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케이스부터가 하늘하늘한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사온 거는 몰랑 에디션 1번인데요. 총 12가지의 몰랑이 피규어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하나는 시크릿인데,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36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 박스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저는 이렇게 한 박스와 그리고 한 개를 사왔는데요. 한번 박스를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12개의 몰랑이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핫트랙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13개 해서 5,7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자, 일단 하나씩 다 꺼내볼까요? 몰랑이들아, 나오거라. 자, 이제 정리했습니다. 한번 하나씩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첫 번째 몰랑이는 무엇이 나올지 지금부터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열면은 안에는 은박지로 되어 있어요. 여느 랜덤 피규어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은박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몰랑이가 들어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개봉해 볼게요. 첫 번째 몰랑이 랜덤 피규어는 무엇일지. 하나, 둘, 셋. 짠. 노란색이 보였는데. 우와! 이건 뭐야? 이름이? 스카프라는, 이렇게 몰랑 피규어, 몰랑이 친구들, 피우, 피우? 라고 읽나요? 이렇게 스카프를 한 몰랑이 친구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세 마리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스카프를 제가 처음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셨죠? 몰랑이는 정말 몰랑몰랑할까? 한번 눌러볼까요? 오, 생각보다 딱딱해요. 생각보다 딱딱하고, 사이즈는 저번에 페페리코 뽑았던 그 사이즈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몰랑이의 친구들 스카프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몰랑이를 한번 뽑아볼까요? 과연 이 몰랑이는 누가 나올지. 이 몰랑이 구성 중에 야광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야광을 굉장히 좋아하죠. 자, 과연 두 번째 몰랑이 피규어는 무엇이 나올지. 하나, 둘, 셋. 자, 과연. 우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몰랑이 쿨 아이스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오, 굉장히 귀여워요. 찹쌀떡같이 생겼어. 근데 몰랑이는 정말 몰랑몰랑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눌려요. 제가 힘줘서 누르고 있는데, 몰랑이는 몰랑몰랑하지 않습니다. 딱딱하네요. 미안해. 제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되는 크기예요. 생각보다 크네요. 너무 귀엽다, 몰랑이. 아직 두 마리 꼈는데, 굉장히 귀엽네요.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번째 몰랑이는 무엇이 나올지. 자, 열었고요. 짠짠. 자, 바로 한번 개봉해 볼게요. 세 번째 몰랑이 피규어는 누가 나올지. 하나, 둘, 셋. 짠. 와! 워터멜론 몰랑이가 나왔어요. 오! 와, 이거 봐요. 수박이죠? 여기가 수박 아래, 그 다음 중간, 수박. 여기 수박 씨도 있어. 난 눈까지도 수박 씨인 것 같은데. 와, 이거 되게 귀엽다. 이제 이게 시리즈 자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름의 계절에 맞는 몰랑이, 워터멜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몰랑이가 또 나올지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몰랑이 피규어는 과연 어떤 계절에 어떤 피규어가 나올지. 하나, 둘, 셋.
노란색이 보였는데, 네, 몰랑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던 피규어가 또 나왔어요. 아, 이 친구는 슬리핑이라는 친구래요. 자세히 보면 여기서 자고 있는 슬리핑의 친구가 나왔어요. 귀여워. 병아리겠죠? 병아리같이 생기긴 했는데. 자, 네 번째로 나온 친구는 몰랑이의 친구들 피우피우 중에 슬리핑이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네, 여기다가 둘게요. 자, 다음 다섯 번째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연 무엇이 나올지. 이쯤 돼서 한번 시크릿이 나와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자, 시크릿이 과연 제가 샀던 상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지 개봉을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이렇게 쭉쭉 펴서. 자, 다섯 번째 몰랑이의 친구들, 다섯 번째 몰랑이 피규어는 무엇이 나올지. 하나, 둘, 셋. 짠. 과연? 뭐야, 중복이 나왔네? 헐. 잠깐만, 이렇게 중복이 나왔다는 거는 시크릿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긴데. 아, 다섯 번째는 쿨 아이스. 아까 두 번째로 뽑았던 쿨 아이스가 나왔습니다. 아, 아쉽게도 다섯 번째는 중복이 나왔어요. 자, 이제 여섯 번째는 무엇이 나올지. 제발 중복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 여섯 번째 개봉을 했습니다. 자, 과연 여섯 번째 몰랑이 피규어는 무엇일지. 하나, 둘, 셋. 짠. 제발, 제발, 제발. 얘는 뭐야? 오, 하늘이 나왔네. 이 친구의 이름은 블루스카이라는 몰랑 피규어예요. 정말 말 그대로 파란 하늘인데요. 몸 자체 이렇게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란색, 하늘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딱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몰랑이 피규어네요. 너무 예쁘네요. 귀엽다. 이렇게 개봉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왜냐면 겨울옷이 더 많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자, 이제 일곱 번째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몰랑이 피규어는 무엇이 나올지. 하나, 둘, 셋. 짠. 과연? 얜 스트라이프가 나왔네. 와, 일곱 번째로 나온 몰랑이 피규어는 블루 스트라이프라는 몰랑이 피규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의 옷을 입고 있고, 이렇게 망토라고 해야 되나? 스카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파란색 스카프를 하고 있는 몰랑이가 나왔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얘네가 전체적으로 다 똥똥하고 동글동글해가지고 굉장히 귀엽네요. 자, 벌써 어느덧 여덟 번째 몰랑이 피규어를 개봉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직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좋아요 버튼 있거든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덟 번째 몰랑이 랜덤 피규어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여덟 번째 몰랑이 랜덤 피규어는 누가 나올지. 자, 하나, 둘, 셋. 짠. 뭐야, 왜 계속 중복이 나오지? 아, 또 중복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제가 13개를 샀는데 그 중에 시크릿은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낱개로 산 게 또 중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똥손이 있을 수가. 다음 거는 벌써 아홉 번째 몰랑이 랜덤 피규어가 되겠네요. 자, 몰랑이 랜덤 피규어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아홉 번째는 누가 나올지. 괜찮아요 여러분, 중복이 나오면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아홉 번째 거 개봉해 볼게요. 맞죠? 아홉 번째. 하나, 둘, 셋. 짠. 자, 아홉 번째는 누굴까요? 어우, 깜짝이야. 중복인 줄 알았어요. 아홉 번째는, 아까 블루 스트라이프가 있었잖아요. 이 친구는 레드 스트라이프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와 이렇게 친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과 파란색. 옷도 비슷비슷하죠. 자, 이제 어느덧 네 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네 개는 과연 무엇이 나올지 지금부터 더 개봉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더 꼭 눌러주세요. 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리는 과연 이 네 개가 무엇이 나올지 한번 봅시다. 이건 일단 사이즈가 작은 것 보니까 저 병아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자, 개봉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병아리 친구 중에, 어? 잠깐만. 왜 계속 중복이 나오죠? 또 중복이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왜 박스로 구매했는데 저는 중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중에 하트렉스 찾아가던가 해야겠네. 자, 일단은 마저 세 개를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진짜 여러분들께 이제 이걸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박스를 구매한 건데, 와, 이러면은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자, 이제 세 개가 남았는데요. 그 세 개 중에 한 개는 무엇일지. 야광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나 야광 갖고 싶은데. 자, 개봉해볼게요. 벌써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 번째네요. 몰랑이 랜덤 피규어는 무엇일지. 하나, 둘, 셋. 열한 번째는,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저는 진짜 한 박스 사면 당연히 이거 다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한 박스 산 건데 또 중복이 나왔네요. 이야, 진짜 왜 이래. 여러분, 자, 오늘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몰랑이 12개, 13개 까기가 아니라 구독자 이벤트를 위한 몰랑이 중복 뽑기.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이 두 개 중에 시크릿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중복이 나왔는데 시크릿 정도는 하나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나? 그래야만 했냐? 자, 이제 열두 번째 몰랑이 피규어를 개봉을 했습니다. 아, 작아요. 이거는 저거예요. 이 친구들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개봉해 볼게요. 열두 번째 몰랑이 친구들 피규어는 중복이야. 자,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선물이 막 넘쳐나는데요? 오, 예, 좋아요. 예스. 예스.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드릴 선물은 넘쳐난다는 거.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몰랑이 피규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설마 아직까지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놓치셨다면 좋아요 한번,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연 마지막은 중복일지 아니면 시크릿? 시크릿은 사실 바라지도 않아요. 시크릿은 안 바라는데 야광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중복만 아니긴.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몰랑이 랜덤 피규어는 무엇일지. 하나, 둘, 셋. 짜자자잔, 짜잔. 파란색인데. 다행이다. 일단은 중복은 아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스카이라는 몰랑이에요. 밤 하늘 같죠? 아까 블루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낮에 하늘 같았는데 이 친구는 밤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귀엽다. 얘도 파란색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파란 계열이라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6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복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복으로 나온 이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구독자 5만 명 이벤트 할때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 되겠죠? 그렇게 될 거고요. 저는 하트렉스에게 따져야겠네요. 자, 오늘은 몰랑이 랜덤 피규어 12개를 한번 개봉해봤습니다. 제가 생각 같아서는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오늘은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여러분께 드릴 선물이 이만큼이나 많아진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자, 여기 있는 좋아요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재밌는 영상 항상 찾아가니까 구독하기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일요일에도 일하는 제 소중한 친구,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요. 영상 보면서 힘내세요. 자, 화이팅!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